그래서 리슬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구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드라이하게 만들거나 또는 조금 스윗하게 만들거나 이것만 좀 변해요. 옷구 숙성을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의 과정을 중간에 멈추거나 다 발효시키거나. 그래서 드라이 우리가 얘기 그렇지만 지금 드시는 이 리슬링은 본 드라이라고 해서 완전 당도가 없는, 그러면 이 본 드라이는 정말 고급 리슬링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리슬링은, 자, 이제 아 이런 걸 했으니까 저 이제 와인이 앞에 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우리 고양이를 떠올리셔야겠죠? 자, 그러면 컬러를 보시면은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얘는 살짝, 그렇죠, 골드빛이 있죠. 자,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산도가 없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컬러만 봤을 때는 얘 샤르도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광택이 나죠. 자, 아까 유질감 말씀드렸었는데 유질감이 높으면, 산도가 낮으면 이 광택감이 조금 더 적어요. 아셨죠? 숙성이 잘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되게 반짝반짝 광택감이 있죠. 그럼 어쩌면 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컬러를 보셨고 그 다음에 그럼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향, 아로마. 이건 또 1번과 2번과는 또 전혀 다른 향이에요. 자, 어떤 향이 나시나요? 모과. 역시 요리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지역적으로 잘 아세요. 네, 모과. 모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뭔가 조금, 그쵸, 시트러스 하면서도, 그쵸, 떫은 듯 하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단 느낌은 아닌데 뭔가 상큼하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나요. 자, 그러면 정지향을 맡았으니까 스월링해서 한번 맡아보실까요? 자, 훨씬 더 많은 향이 나는데 리슬링에서만 나는 고유의 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약간 미네랄의 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향이 나셨어요? 좋네요. 여러분이 혹시 휘발유 향 아세요? 그쵸. 지금 여기서 휘발유 향이 나죠. 리슬링의 고유의 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향이 휘발유 향이에요. 근데 이 휘발유 향이 미네랄 향이거든요. 미네랄 향은 여러분 휘발유, 석유 냄새이기도 하고, 그 저희 그 어렸을 때 철봉하잖아요. 철봉하고 나면은 그 손에서 나는 그 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쇠 냄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석유 냄새. 그 느낌 확 나시죠? 아, 그래서 얘는 리슬링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로마에서도 느껴졌어요. 독특하게. 그래서 리슬링이 아로마에서 확 나기 때문에 소믈리에들이 되게 감별하기가 쉽겠죠. 왜냐면 오크 숙성도 안 했고, 그리고 고유의 아로마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별하기 쉬운 화이트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 얘가 과연 산도가 있는 고급 화이트 와인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화이트 와인 시원하게 해야 되죠. 12도 정도에서 서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따른 지 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침이 막 나오죠. 막 산미가 충분합니다. 네. 리즐링과 소비뇽 블랑의 공통점은 산도가 매우 있는 상큼한. 그렇지만 아까 소비뇽 블랑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자, 얘 노란 컬러 말고 그린, 네, 그린, 슈퍼 그린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리슬링은 아까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휘발유, 미네랄, 네, 이런 향. 그리고 그린 향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앰버, 골드에 가까운 노란 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산도를 느끼셨으면 이제 리슬링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 두 번째 드셔보시면서. 여기에 딱 나와 있는 아까 모과, 복숭아 얘기하셨죠. 그 맛이 향과 함께 올라오시는지 느껴지시나요? 파인애플 맛도 나고 과실향도, 과실 맛이 느껴지시죠? 네. 이 아이는
모젤 리즐링은 아니고요. 네, 알자스 리즐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자스 딱 나와 있죠? 리즐링. 보시면 리즐링은 여기 이 다 리즐링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우스레즈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 리즐링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당도의 측정에 있어서 독일의 말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우스레즈 하면은 조금 당도가 있는 그런 리즐링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드셨던 이 트림바크 리즐링 같은 경우에는요, 알자스에서도, 자, 여러분, 물론 공부를 할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 400 넘게 오랫동안 하나만 고집했다고 하면 그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트림바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 프랑스 알자스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느낌이 어떤가요? 독일 느낌이죠. 무흐, 바흐 막 이런 거 하면 독일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이름 자체도 독일 느낌이 확 나요. 네, 알자스에서 계속 그냥 화이트 와인만 만들어내요. 이분들은. 트림바크는 알자스로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리즐링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셨죠? 소비뇽 블랑과 리즐링. 오늘 저희가 화이트 와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맛있는 와인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대망의 샤르도네. 자, 샤르도네를 아까 1번과 4번의 준비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샤르도네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까 부르고뉴에, 네, 아까 부르고뉴의 샤르도네를 좋아한다고는 안 하셨고 부르고뉴의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고뉴 와인을 아시면, 아, 부르고뉴의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나, 샤르도네를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면은 샤르도네와 뭔가 세미용을 약간 섞은 걸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자, 이 와인이 샤르도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네 번째 와인을 CAT 해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보시면, 자,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와인을 마실 때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는 화이트와 레드가 있을 때는, 아, 화이트 먼저 먹고 레드를 먹는다는 건 잘 알고 있으세요. 그쵸? 그런데 오늘같이 화이트 와인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우리 만약에 단 과일이 있고 신 과일이 있으면 뭐 먼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바나나 먹고 혹시 귤 먹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바나나 먹고 귤 먹으면 귤 맛있어요? 없어요? 아무 맛이 없죠. 그쵸? 왜냐면 귤은 신에서 단분을 가지고 있고 바나나 엄청 다니까.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와인은 끝으로 보내고, 자, 그럼 다 당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하면 될까요? 자, 산도가 높은 와인은 앞으로 꺼내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당도가 있고 바디감이 있는 그런 와인으로 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잔들을 보시면 컬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가요? 점점 더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비록 1번과 4번은 같은 샤르도네라고 할지라도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샤블리의 샤르도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상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뇽 블랑보다도 더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스트가 되셔서 화이트 와인을 쭉 따르게 되신다면 이렇게 먼저 드셔보시고, 산도가 있고 상큼한 것은 앞으로, 그리고 산도가 없으면서 묵직한 것은 뒤로. 자, 그럼 화이트 와인에서 묵직하다는 건 탄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약간 강한 와인이 될까요? 산도와 아까 반대말은 어떤 중요한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유질감. 그렇죠. 둥글둥글하고 유질감이 있는, 그러면 그 유질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1차 발효 아니고 2차 발효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젖산 발효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젖산 발효를 한 아이를 저희가 준비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CAT를 통해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컬러 보시면, 자, 드디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나왔나요? 엠버. 엠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골드, 그렇죠. 스트롱 골드도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컬러를 보셨으면, 그렇지만 얘가 광택이 없는 건 아니죠. 불투명한 건 아니죠. 되게 광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쩌면
산도를 가지고 있는 고급 샤르도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C를 보셨으면 자 이제 A 아로마를 향 맡을 텐데 정지향을 오 얘는 지금 벌써부터 첫 정지향에서 무슨 향이 나나요? 그렇죠, 오크향. 자, 오크향을 모른다고 하면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꿀우유를 많이 타주셔가지고 자 여기서 무슨 향이 나시나요? 꿀향 나시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닐라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닐라 향도 나요. 네. 자 그러면 스월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뭔가 꽃향이라든지 과일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과실향이 나시나요? 그렇죠. 뭔가 달달한 뭔가 잘 익은 파인애플이나 자 아까 샤르도네 자 소비뇽 블랑에서는 야채 과일 통틀어서 뭘 생각하라 그랬죠? 잔디 그린 그레스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리즐링은 미네랄을 생각하면서 휘발성의 아로마를 생각하시고 아까 샤르도네는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는데 샤르도네는 과실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사과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1번의 샤블리 샤르도네는 빨간 사과일까요? 청사과일까요? 그렇죠. 청사과였다면 얘는 홍옥. 그렇죠. 약간 산도 있으면서 약간 잘 익은 빨간 사과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막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사과. 네. 그러면 이제 아로마가 끝났으면 티,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과연 산도가 있는지. 두두두두. 자, 따라 논지가 좀 돼서 온도가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산미가 있어요. 얘는 안 질리고 잘 먹을 수 있겠죠. 맛있는 산도가 있는 샤르도네입니다. 자 그러면 CAT를 다 통해서 얘는 산도가 있고 그리고 앰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자 샤르도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오크 숙성을 통해서 올 수 있는 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크이기 때문에 나무를 태운 나무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스모키한 향, 뭐 우디한 향 그리고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삼나무라고 하는 체다향 그리고 바닐라, 뭐 약간 초콜릿, 그리고 커피 볶은 향, 커피 향, 이런 것들이 다 난다고 아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도 봐보세요. 딱 보시면은 극명하게 샤블리의 컬러는 아까 우리가 무슨 컬러 얘기했었죠? 이 컬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페일 레몬 또는 페일 옐로우라고 하셔도 되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은 골드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엠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골드 앞에 여러분 풍부하게 하려면 뭐를 붙인다 그랬죠? 그렇죠. 리치 스트롱. 네 좋습니다. 리치 골드 스트롱 골드 하시면 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샤르도네인데 이렇게 오른쪽은 훨씬 더 컬러가 진하면서 뭔가 버터리한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샤르도네를 찾으실 때 나는 이렇게 뭔가 유질감이 있고 뭔가 라운드하면서 좀 실키하면서 이런 뭔가 잘 익은 이런 뭐 추월한 향을 맡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샤르도네 좋아하는데 따뜻한 지역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좀 샤블리 좋아하고 좀 시원한 지역에 그런 샤르도네 좋아요. 그러면 산도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화이트 와인을 드셔보시면서 나는 이 와인이 이래서 좋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성들 나는 되게 풀향이 되게 프레쉬한 이런 게 좋아 그러면 나는 소비뇽 블랑 되게 좋아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섞고 그냥 포도 품종 자체로 되게 고유하게 아로마와 맛을 가지고 있는 리즐링이 되게 좋아 또는 나는 나는 변화무쌍하게 잘 변화하는 샤르도네 특히 뭐 오크 숙성을 한 이런 샤르도네가 좋아 이런 화이트 와인의 느낌을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샤르도네는 아까 컬러에서도 레몬 컬러에서 많이 익으면
붉은 사과, 그리고 뭐 파인애플, 애프리콧, 뭐 이런 복숭아, 막 이런 것들의 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하지 않은 거는 그러면 산도를 더 맛봐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게 서빙해야 될까요? 낮게 서빙해야 될까요? 낮게 서빙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크 숙성을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높게.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오크 숙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산소와 만나서 되게 많이 변해요. 자, 지금 저희가 방금 CAT를 거친 이 네 번째 샤르도네가 지금 향을 한번 더 맡아보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코를 가까이 댔을 뿐인데도 막 그쵸? 그 바닐라한 막 그런 리치, 정말 리치한 아로마가 느껴지시나요? 얘는 마시고 나서도 막 코에서도 계속 느껴지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처음에, 물론 제가 잭슨의 브랜드 매니저긴 한데요. 네, 이 샤르도네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근데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정말 맛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에 샤르도네가 켄달 잭슨의 샤르도네인데, 이게 오바마 와인, 뭐 레이디 가가 와인, 되게 셀럽들이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잖아요. 근데 금액도 엄청 착해요. 그쵸?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 역시 와인을 좋아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3만 원도 안 해요. 매우 행복하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화이트 와인이 모든 음식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에서 실패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서양처럼 음식이 쭉 나오지 않잖아요. 이 연달아서 나오지 않고 한꺼번에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와인을 쭉쭉쭉쭉 갖다 놓고, 아, 내가 이 반찬을 먹을 때는 이걸 먹고, 이 반찬을 먹을 때 이걸 먹고 이래야 될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와인을 선택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실은. 네. 그냥 우리 식전주로도 먹을 수 있고, 중간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디저트랑도 먹을 수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난 더 좀 풍부하게 와인을 드시고 싶으시다 하실 때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그렇죠, 오크 숙성한 화이트 와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오크 숙성한 화이트 와인,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자, 포도의 귀족, 리즐링 빼고,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샤르도네, 요 두 가지 중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소비뇽 블랑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약간 조금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향이 엄청 도드라지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음식과 매칭하기가, 모든 음식을 다 어울리기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샤르도네. 그래서 여러분, 레드는 완벽한 포도 품종이 없어요. 카베르네 소비뇽은 너무 탄닌이 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메를로는 과실향과 그것만 강하고 산도가 없고 다 이런데, 포도 품종들을 다 통틀어서 화이트 와인 중에서 샤르도네만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산도도 갖추고 있고 프레시함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완벽함 때문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꼭 모든 음식을 아우르는 와인을 사가야 된다 하면 어떤 거요? 샤르도네. 제가 더 원하는 답은 켄달 잭슨. 네, 농담이고요. 네, 금액대도 너무 좋고 하니까. 네, 켄달 잭슨 여기도 나와 있네요. 네, 샤르도네입니다. 네, 몽라쉐, 뭐 샤블리, 이렇게 샤르도네로 되게 유명한, 네, 그런 와인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레어 같은 경우에 샴페인이죠. 자, 샴페인은 샤르도네와 다른 레드 품종 피노누아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잭슨 패밀리에서 되게 만든 맛있는 수작업으로 생산한 와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었죠, 약간 부르고뉴 화이트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전까지는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샤르도네를 부르고뉴 화이트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켄달 잭슨의 샤르도네가 나온 다음에, 아, 샤르도네라는 게 됐어요. 이 샤르도네 자체를, 네, 프랑스로 수출까지 하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샤르도네를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 제1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그런 와인입니다.
캐날 됐으니 차려도 내가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다 거의 다 되고. 자, 그럼 레드 와인에서 처음부터 들어가면 자,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는 얘는 발효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효모가 뭘 먹고 와인이 된다 그랬죠? 당분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당분을 먹고 와인이 되기 때문에 당분을 다 먹어버리면 당분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와인이 되죠? 그렇죠. 드라이한 와인. 그렇지만 당분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멈추면 드라이하지 않고 당분이 있는 스위트 와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1차 발효를 끝내고 그리고 알코올이 나오면서 그 알코올이 나오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가 같이 나온다 그랬죠? 가스? 그렇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그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면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가둬두지 않고 다 그냥 보내버리면 기포가 없는 스틸 와인이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발효를 할 때 껍질을 가지고 발효를 하면 레드 와인. 네. 그 과정이 침용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그러면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발효를 한. 자, 그러면 자, 화이트 와인은 산도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산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화이트 와인에는 1차 발효만 한다. 2차 발효까지 한다? 1차 발효만 한다. 그렇지만 얘가 산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둥글게 다지고 싶으면 2차 발효를 하는데 2차 발효는 뭘로 하면 돼요? 오크를 통해서 네, 젖산 발효가 나오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화이트 와인을 하는데 화이트 와인에서는 아로마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아로마와 테이스팅 할 때 어떤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에시디티, 신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로마를 느낄 때는 제일 먼저 포도 품종에서 오늘 세계 포도 품종 배웠으니까 자, 포도 품종의 고유한 아로마를 알아야 되는데 자, 샤르도네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뭐라고요? 사과. 사과인데 시원한 지역은 어떤 사과? 청사과. 따뜻한 지역은 홍옥, 홍사과, 빨간 사과. 네. 그리고 샤르도네는 매우 변화무쌍하고 오크통 숙성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닐라 이런 향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화이트 대표 품종이 소비뇽 블랑인데 소비뇽 블랑 뭐 생각하시면 되신다고요? 그렇죠. 그린, 그래스, 쥐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풀 이런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화이트 포도 품종 중에서 자기만 혼자 너무 잘났어. 네, 리즐링, 고다, 나는 섞이지 않아. 네, 오크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즐링은 그런데 포도 품종 자체가 뜨거운 지역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찬 기후에서 나온다 그랬죠. 찬 기후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찬 기후가 유명한 어느 유럽의 어디? 독일의 모젤 지역이 유명한데 독일과 가장 인접해 있는 프랑스의 알자스에서도 고급 리즐링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와인 강의를 듣는 이유는 와인 용어 때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컬러를 봤을 때 우리 옐로우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거 어떤 컬러 사용해요? 자, 옅으면 레몬. 자, 그럼 옅은 할 때는 라이트 말고 페일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레몬 또는 농장에 있는 스트로 볏짚 컬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색깔이 진하면 골드를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더 진하면 엠버를 사용하고 그리고 엠버만큼 진한데 정말 한다고 하면 골드 앞에 뭘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리치 또는 스트롱 골드를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치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면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화이트 와인 맞아 혹시 레드 와인 애워가셨더라도 뭔가 화이트 와인이 더 좋아질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집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설 명절이시니까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때 와인 한 병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